다음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주제, 쿼드라틱 포뮬라입니다. 우리가 방금 진행해왔던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거죠. 이러한 형태에서 어떻게 쓰나요? 먼저 넘겼고, 다음에 A를 1로 바꿔줬었죠. 바꿔주는 과정이었고,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걸 찾았죠. 2분의 1, 다음에 요 녀석의 제곱, 그죠? 2분의 1 곱하기 A분의 B 묶어서 제곱하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. 그죠? 이것을 이제 양변에 대줬고, 그런 다음에 이 분모를 통일해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, 그죠? 얘는 이렇게 되겠죠. 여기서 스퀘어를 버리게 되면은 루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게 되고, 요 2a분의 b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. 얘는 4a 제곱은 밖으로 빠져나와서 2a가 됐죠. 분모는 분모의 이레셔널한 넘버는 레셔널 넘버로 바꿔주라고 했었잖아요, 그죠? 따라서 분모를 통일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전체적으로 x equal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의 ac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. 따라서 어떤 쿼드라틱 폼이든 간에 그 솔루션을 찾는 방법은 이 공식을 적용하면 다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. 이제 다 찾을 수 있는 거죠. 이것을 쿼드라틱 포뮬라라고 얘기합니다. 자, 연습 문제가 있는데, 연습 문제는 단순하게 이 식에다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. 넣어보면 다 답이 떨어져 나옵니다. 그리고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열차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